미시시피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부모님과 살던 17세의 메르세데스 윌리엄스는 큰 꿈이 있는 소녀였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벗어나 캘리포니아로 가선 할리우드 영화배우나 가수 같은 사람들의 머리나 메이크업을 담당하며 그 방면으로 유명인이 되는 꿈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2015년 어느 날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27세의 조시 벌룸이라는 남자를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미시시피에서 살고 있던 남성이었죠. 나이가 10살이나 많았던 그는 어린 메르세데스를 잘 대해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할 때면 그녀의 어머니를 만나서 행선지를 모두 설명하곤 데이트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등 꽤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줬죠. 한마디로 연인과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조씨는 친구들에게도 모두 메르세데스를 소개시켜줬으며 한 번은 해변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하고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같이 찍고 난 얼마 뒤 둘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으며 몇 달간 다시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당연하게도 조시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죠. 한편 2015년 6월 1일 월요일 미시시피주 조지 카운티 보안관국으로 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것은 조시의 아버지에게서부터 걸려온 전화였고 아들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누군가를 살해한 것 같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한 보안관국 형사들은 조시 아버지의 집 근처에 있는 숲으로 이동했고 특정 위치로 이동할수록 거기선 시체가 썩어가는 심각한 악취가 풍겨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점점 짙어짐에 따라 수많은 날파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냄새의 근원지로 예상되는 곳에선 분홍색 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홍색 샌들 아래엔 나뭇가지와 풀로 덮인 채 엎드려져 있는 한 사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핫팬츠를 입고 있는 옷차림새로 봤을 땐 여성으로 추정할 수 있었지만 둔기에 맞은 듯 일그러져 있는 얼굴과 머리, 구더기들 때문에 외모로 신원 파악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현장에 도착한 검시관은 그녀를 검안실로 이송해갔고 마침내 그 사체의 신원이 파악되었습니다. 이름은 마이클 윌킨스라는 17세의 소년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이 사실을 검시관을 통해 전해들었을 때 다소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브래지어와 핫팬츠,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여성이었기 때문이죠. 뭔가 미스테리한 이 사건에 관한 뉴스 기사를 담당한 한 기자는 인터넷에 기사를 올리고 얼마 뒤 동료 기자에게 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사의 댓글을 보라는 말이었죠. 그 댓글은 이러했습니다. 평안히 잠에 들길 메르세데스. 그래서 그 댓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연락하였고 그 사람은 사망한 마이클 윌킨스가 메르세데스 윌리엄슨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형사들에게 알렸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형사들은 마이클 윌킨스의 어머니를 만나 이 사실을 전했고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로 살아가던 마이클 윌킨스는 14세가 되어 성전환 수술을 하였고 그 후로 메르세데스 윌리엄슨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게다가 성전환했으므로 그가 아닌 그녀라고 이야기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성전환을 한 뒤로 연을 끊었다고 했죠. 어쨌든 사건 조사를 이어나가기 위해 조시 아버지에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직접 아들에게 연락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인 5월 30일 토요일에 도핀 아일랜드에 있는 길을 걸어가던 그녀를 봤었다는 목격자의 신고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가 그녀 옆으로 와서는 창문을 내리고 어떤 대화를 나누더니 그녀가 그 차를 타곤 가버렸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목격자는 메르세데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단 형사들은 조시 아버지의 말에 따라 조시를 강력한 살해 용의자로 올려놓고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시를 만나 이야기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인 6월 2일 화요일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조나단 캐롤 FBI 수사관은 조지 카운티 보안관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시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보안관국으로 왔다는 소식이었죠. 꽤 놀랍군요.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아들을 직접 보안관서로 데려오다니 대단한 아버지인 듯 하네요. 곧바로 신문실로 함께한 조나단 FBI 수사관과 벤 브라운 조지 카운티 보안관국 수사팀장. 과연 조씨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었을까요? 미란다 선언에 따른 내용들을 읊어준 뒤 서명을 하고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합니다. We'll let you do all the talking, alright? I got out of prison last year. During that summer, I met this person. We talked, you know, liked the person a lot. I didn't know that wasn't the person I thought it was. 그리고 몇 달 동안 알고 지내면서 일주일에 3, 4번 정도 만나서 데이트하며 끈적하게 놀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직 조씨의 증언에 따라야 하는 수밖에 없었죠. We're having sex. You know, there was rules. And all we ever got to do was kiss. So I was thinking, all right, well, maybe, you know, she's a virgin. She's trying to hold out. 참고로 메르세데스의 나이는 고작 1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27살이었던 조씨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처녀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관계는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연인들의 헤어지는 흔한 이유로 인해서 둘은 헤어졌었고 그로부터 몇 달 뒤에 도핀 아일랜드에서 다시 만났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I pulled over, rolled down the window. I was like, what are you doing this evening? She said, nothing. He said, nothing. And I was like, well, now you got plans, get in. And I made my intentions clear. You know, I was horny and I wanted some sex. 몇 달 만에 만나서 성관계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전달했으며 전엔 항상 거절했었지만 이날은 아무 말 없이 차에 탔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only place that I could think to go to, you know, have sex was my dad's house. Okay. So we get there and I drive to the back of the field. We go to kiss and, you know, excuse me a minute. Take your time. We were kissing, and I was groping, and I felt something that wasn't supposed to be there.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듯하니 굳이 말로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조 씨는 그것의 존재를 알고 난 뒤 이성을 잃고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고 피가 묻은 망치를 들고 피투성이가 된 채 잔디에 쓰러져 있는 메르세데스 옆에 서 있는 부분부터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And I panicked. All that was going through my head at the time was, you know, what, you know. 그리고 너무 놀란 나머지 차로 달려가서 달아나려지만 차 안에도 온통 피투성이었다고 했습니다. My phone was bleeding. I couldn't find my knife. I know I used a taser because it was laying in my floorboard of your vehicle. 조 씨는 구체적으로 그녀를 어떻게 살해한 건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살인을 숨기려 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And I know this makes it look bad on me because I tried to cover it up. It is what it is. I can change what I did. If I could, oh God. Yeah. But I went home, I got a shower. I cleaned my car. I put the taser in that hammer in the bags, put all that in my car. I didn't want to leave nothing at dad's house. I didn't want anybody involved in what I did. 그래서 그는 살해 용기인 망치와 테이저는 챙겼고 사체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숲에 버리고 숨겨뒀던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차를 타고 떠났으며 온통 피투성이가 된 자신을 보고 놀란 그의 형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제발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고 조용히 있어달라 했다 했습니다. I just needed him to not say anything. 하지만 정말 고맙게도 조시의 형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메르세데스의 사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의 이야기지만 메르세데스의 유족들은 조 씨의 형과 아버지에게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I didn't hate that person though. I like that person. That's the way it turned out. 조 씨가 계속해서 하는 말로 보자면 몇 달 동안 알고 지내면서 단 한 번도 그녀가 남자의 성기가 달린 트랜스젠더인지 몰랐고 하필이면 그날 그게 만져졌기 때문에 살인을 한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과연 몇 달 동안 키스까지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조지 카운티 보안관국 형사들도 역시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고 이 신문 후에 계속해서 이루어진 조사 중에 만났던 친구들의 증언으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조 씨는 메르세데스가 남성의 성기와 달린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몰랐다고 한다면 정말 거짓말이죠. 걔들은 페북으로 알고 나서 처음부터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었어요. 실제로 걔네 집에 놀러 갔을 때도 둘이서 침대에 누워있던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증언들로 보자면 남다른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메르세데스뿐만은 아니었다는 결론을 세울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신문 당시에는 형사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조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메르세데스가 트랜스젠더였고 남성 성기가 있어서 살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I need to make this clear to y'all. I'm affiliated. You might know that. And who you affiliated with?
라틴 킹스라는 갱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조시. 그리고 일반 갱단원도 아니라 꽤 고위직 임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갱단원이건 아니건 그녀를 살해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말을 꺼낸 것일까요? Is there anything that you may want to reveal about maybe the Lion King? No. Anything? No. That had nothing to do with this. Yeah, it shouldn't affect them whatsoever. Yeah, okay. I'm not a traitor. 난 라틴 킹스 갱단 고위 임원이니 함부로 건드리지 마 라는 엄포를 놓기 위해 말한 것일까요? 그러기엔 앞에 있는 사람들이 FBI와 수사팀장인데 그런 건 CR도 먹히진 않겠죠. 갱단과 관련된 일을 말하기 전 다시 그 사건 당시 이야기를 꺼냅니다. Well, move my hand, you know, trying to do the whole foreplay type. Move my hand down and all this. 남성의 거기가 만져졌다는 말을 하는 조시. 너무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성을 잃고 살해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리고 꽤 의미 있는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My house. 조시의 말에 따르면 그 휴대폰에는 메르세데스에 대한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휴대폰은 조시의 것이었고 출소해서 메르세데스와 만나기 시작하며 주고받았던 문자들이 모두 보관되어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수감 생활하느라 그 휴대폰에 뭐가 담겨져 있었던 것인지 까먹고 있었던 것일까요? 거기엔 바로 남자들의 성관계 사진, 영상, 남성 성기 사진 등이 가득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죠. 모두 조시 본인이 직접 담아놓은 것들이었죠. 형사들은 이것들로서 조시가 남다른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걸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휴대폰 내용을 발견한 것은 신문이 끝난 뒤였으므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신문 당시엔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주장을 계속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 사실을 참고만 하시고 조시의 신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죠. 휴대폰이 있으니 그것을 보라는 말을 했던 조시는 이후 자신이 그녀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살해 동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갱단의 규정. 갱단에도 규정이라는 게 있나 보네요. 어쨌든 FBI는 신문 이후 예전에 라틴 킹스에 소속되어 있던 한 갱단원의 집에서 수색영장을 통해 찾아냈던 갱단 규정집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꽤 두꺼운 바인더로 되어 있었고 거기엔 수많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나 지키지 못했을 때 처벌받아야 하는 규정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둑질 금지나 갱단 이외의 사람과 갱단 내부의 일에 대해 의논을 금지한다 등이었죠. 하지만 그중 21번 규정에는 어떤 갱단원도 동성애 활동을 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규정 중 하나라도 어긴 갱단원을 처벌하는 방법으로는 KOS라고 되어 있었고요. KOS는 키론 사이트의 줄임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즉결 처형이라는 뜻 정도겠군요. 그럼 트랜스젠더였던 메르세데스와 교제를 했지만 자신은 트랜스젠더였다는 것을 몰랐었고 결국 알게 되었을 땐 갱단의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살해했다는 말이 되겠군요. 물론 이것은 조시의 주장입니다. 수사를 이어나가던 FBI는 조시와 메르세데스가 같이 참석했다던 해변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던 다른 갱단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꽤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시는 그날 파티에 여자친구라면서 메르세데스를 데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 모두는 메르세데스를 보자마자 남자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래 조시에게 물어봤습니다. 메르세데스가 혹시 남자가 아니냐고요. 그러자 그는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틀림없는 여자다. 호르몬 이상 분비로 인해 남자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틀림없이 여자가 맞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의심을 풀지 않았고 메르세데스를 따로 조사해보자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메르세데스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갱단 규정에는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녀를 계속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이 갱단원의 증언에 따르면 조시의 행동에 대해 이해가 갑니다. 결국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패닉이 와서 끔찍하게 살해했다는 말보단 오히려 이 부분이 훨씬 논리적이라고 보이는군요. 조시는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갱단원에게 발각된다면 즉결 처형당할 게 분명했을 테니 일단은 헤어졌지만 계속해서 그녀를 추적하던 사실을 알고 난 뒤 자신이 처형당할 두려움에 그녀를 다시 찾아가서 살해했다
이 정리가 맞을 것 같군요. 어쨌든 조 씨는 잭슨 카운티 토니 로렌스 지방검사에 의해 1급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문 영상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1급 살인죄로 본인의 유죄를 인정하였죠. 여러분들은 많은 범인들의 신문 영상을 보셨겠지만 보통 본인의 죄를 이렇게 아무런 변명 없이 상세히 자백하고 인정한다는 건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경범죄도 아니고 1급 살인죄인데도 말입니다. 이랬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조금 이해가 가실 듯합니다. 게다가 재판장에서도 그는 자신의 죄를 100번 인정하며 변호사의 변호조차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재판이 아닌 재판으로 빠른 선거로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되면 죽일 수 있으니 빨리빨리 끝내자라는 식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그 누군가는 라틴 킹스 갱단원이었겠고 상세한 내용은 조 씨가 동성애자였다는 사실과 휴대폰에 동성애 포르노 영상, 사진, 남자 성기 사진 등이 가득했다는 사실이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는 1급 살인죄로 가석방의 여지가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가 트랜스젠더였으므로 증오성 범죄로 분류되어 추가로 49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최종 판결을 받았죠. 미국 의회법에는 증오성 범죄 방지법으로 매튜 셰퍼드와 제임스 버드 주니어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9년 10월 28일 오바마 정부 시절 제정된 법이죠. 매튜 셰퍼드와 제임스 버드 주니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그 법이 제정된 배경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러했습니다. 먼저 1998년 당시 21세였던 매튜 셰퍼드는 동성애자였다는 이유로 와이오밍주에서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당시 49세였던 제임스 버드 주니어 씨는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3명의 백인 월주의자들에게 붙잡혀 픽업트럭 뒤에 묶인 뒤 3마일이라는 거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끌려가 온몸이 엉망이 되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009년 존 코니어스 하원 의원에 의해 이 법이 시행된 것이죠. 한마디로 이 법의 배경은 두 사람의 죽음으로 피해자의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또는 국적, 성 정체성과 관련된 증오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항에 포함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는 앞뒤 따지지 않고 해당 법을 적용시켜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함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트랜스젠더였던 메르세데스 살인사건은 이 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려다가 이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을 조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 마지막에 했던 말을 보도록 하죠. I mean, with this being a transsexual, this life would be labeled as a hate crime. 아무래도 자신이 처형당할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나 보네요. 이렇게 죽는 것보단 감옥에서 평생 살아가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어쨌든 수감 생활을 시작한 조 씨에게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길었던 인터뷰 중 딱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만 보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17세밖에 되지 않았던 메르세데스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그 집으로 데려갔던 겁니까? It's not my fault. She got in my vehicle after I told her I wanted to have sex. 두 번째 질문. You're right there, she said. She said, "Oh God, Josh, please no." 세 번째 질문. Until you finally caught up with her, finished that one. 신문 당시에는 이성을 잃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었지만 재판장에서는 본인이 쫓아가서 죽인 게 기억난다고 자백했었기 때문에 기자는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간 17세의 메르세데스 윌리엄슨. 그녀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아이였습니다. 어떤 편견조차도 없는 갓난 아기일 뿐이었죠. 엄마가 웃으며 찍어준 사진 한 장. 그 아이는 너무도 순수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의해 평범한 남자아이인 척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여자아이였죠. 중학교에 다닐 땐 화장을 하고 밖에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문 앞에서 화장을 모두 재우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보다 여자가 되고 싶었을 뿐이었던 메르세데스는 고작 17세의 나이로 낯선 남성에 의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 차별하고 있는 누군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쇼킹TV 돔슨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